서울 성북구 기름일동 성북제일새마을금고가 겨울 동안 희망 나눔 사랑의 좀돌이 운동으로 조성된 백미 200포 및 떡국떡 만두 세트 200박스를 기탁하는 MG 희망 나눔 사랑의 좀돌이 지원 행사를 열었습니다. 좀돌이는 쌀을 절약한다라는 뜻으로 옛날 어머니들이 밥을 지을 때 쌀을 조금씩 덜어내어 조그만 단지에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왔던 우리의 미풍양속입니다. 1998년 IMF 외환위기 시기에 저소득층이 급증하자 새마을금고는 이런 미풍양속을 되살려 사회공헌 특별사업인 희망 나눔 사랑의 좀돌이 운동을 시작해 이웃들과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있습니다. 황하연 성북제일새마을금고 이사장은 희망 나눔 사랑의 좀돌이 운동을 우리 이웃 모두 따뜻고 풍성한 겨울을 보내길 바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성북구청 관계자는 희망 나눔 사랑의 좀돌이 운동에 참여한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드린다 라며 따뜻한 이웃사랑이 모여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버팀목이 되고 나아가 지역사회를 따뜻한 온정으로 가득 채워 더불어 살기 좋은 성북을 만들 것 이라고 말했습니다. 희망 나눔 사랑의 좀돌이 운동으로 강북구가 사랑의 마음이 넘치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였습니다.